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나나와 같은 열대작물 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. 전남 남해안 인근에서도 바나나 재배에 성공해 기술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대형 온실안. 길이 6m에 달하는 바나나 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. 나무마다 녹색빛 도는 바나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. 광양시가 농가 소득원을 찾기 위해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한 건 2년 전. 두 번째 수확을 한 건데 이번 겨울이 추웠던 만큼 악조건에서 재배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. 낮은 온도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면서 이제 앞으로 온도가 혹서기가 오든지 더욱 더워지든지 추워지든지 하더라도 시설 내부에서는 건강한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. 열매를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농약도 쓰지 않았습니다. 나무에서 충분히 자란 뒤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 바나나보다 찰기가 있고 단맛이 더 도는 게 특징입니다.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이뤄질 계획입니다. 숙성이 덜 된 상태로 들어오는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서 과육이 단단하고 신선해서 조기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.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전남 지역 아열대 작물 영토가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25.2헥타르로 3년 전보다 약 43헥타르 증가했습니다. 바나나도 해남을 비롯한 6개 지자체 농가에서 재배에 나서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광양시는 바나나 재배에 관심을 보인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